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주에 대한 의문은 상상의 영역이었습니다. 최근 우리는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우주의 섭리를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죠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. 잘 지내셨죠? 예. 네. 오늘은 어디에서 오셨나요? 아, 오늘은 제가 이 포항에서 좀 일출을 보고 왔는데요. 예. 궁금한 게 좀 많이 생겨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. 아, 예. 그러면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 나누실까요? 네, 그러세요. 예.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.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? 태양, 바람, 새, 들꽃, 파도. 물리학자이신 입장에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물리학자에겐요, 네. 모든 건 빅뱅에서 왔어요. 아..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서 모든 에너지가 거기서 시작이 돼서 그 빅뱅에서 우리 은하계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고 그 태양계 안에 지구가 생기고 그 안에서 물질들이 뭉치면서 유기물이 생기고 세포가 생기고 생명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물리학자에게는 빅뱅이 정말 모든 것의 시작, 출발점인 거죠.